연꽃을 주제로 해서 그려봤는데요. 저희 민화에는 굉장히 많은 화조도가 있거든요. 그 중에 이제 연꽃은 분자를 가리키는 꽃이고, 주변에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. 그러면서도 아주 은은한 향기를 내는 연꽃이 아주 좋아서 연꽃을 주제로 그리면서 그 연꽃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신화가 뭐가 있는가. 어떤 면에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그림 분석을 해왔어요. 좀 흔하지는 않은 거지만 그림 분석을 세계 신화와 연결해서 그렇게 보고서 사람들이 만든 그린 그림을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어린아이들 그림 분석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림을 이제 내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.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잘 그리더라고요, 제가. 너무나도 유명하신 우리나라의 그 최고 원로 되시는 송자, 규자, 태자를 쓰시는 파인이라는 꽃을 가지고 계신 파인 송규태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저희 단체가 저희 단체의 고문으로 계셔요. 역시 이제 저는 신화를 이렇게 그 사람의 심리하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하고 연결지어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역시 우리 신화하고 연결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